조금 전에 부정선거 대응팀 회의를 마쳤습니다. 우리 참석자 중에 일부와 오늘 우리 유튜브를 촬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 스스로 소개를 하실까요? 네. 저는 위금숙이고요. 기획처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정선거 방지대 경기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윤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임교육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선진이고요. 저희 부방대 팀에서는 박선진 감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박선진 감독은 교통사고죠? 예. 부상을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에 참석했습니다. 부상 투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회의 내용의 일부를 좀 같이 나누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제목을 부방대는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면서 느낀 소감을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자유롭게 말씀하시죠. 예. 많은 분들이 6.1 지방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부정선거 방지제도 활동을 멈추지 않았냐 라고 많은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6.1 선거가 끝나고 우리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 6.1 선거가 끝나고 뒤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간 우리가 발견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것들 갖다가 다 이게 팔로우하고 쫓아다니면서 제대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느냐고 뭐도 해야 하냐고 너무 바빴습니다. 박 감독 말씀. 제가 주말 동안에 정말 지금 교통사고 때문에 사실은 2시간 이상 앉으면 제가 좀 통증이 많이 와요. 근데 제가 주말에 이제 되도록 시간을 이제 내서 하려고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인천 계양구 이재명 사건 때문에요. 이제 기본 저희들 부방대원들이 찍었던 그 동영상을 갖다 분석하는 걸 하고 있는데 저희 그 영상들 중에 음성이 안 나오게끔 촬영된 것들이 있어서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가세연이라든지 다른 시민단체들 중에 인천 계양구 혹시 그 개표현장에 들어가셔서 촬영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 부방대에 연락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꼭 필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위금숙 소장님. 네. 예. 저희가 그 부정선거 방지 활동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고소고발도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니까 그 내용들이 이제 어떤 건지도 좀 파악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미진하게 진행되는 거, 뭐 경찰 조사라든가 검찰 조사라든가 미진하게 하는 것은 또 본부 차원에서 이제 압박 시위를 좀 진행해야 될 것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정선거 방지되니까 향후에 선거를 할 때 아예 그 제도상으로 부정선거를 할 수 없게끔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하고 하는 심포지엄 이런 것들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해야 될 일을 좀 많이 논의했습니다. 부방대는 멈추지 않는다. 네. 예, 지금도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젠다로 말하면 부방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한번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제 지난 그 몇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특히 6.1 지선 이제 최근에 마쳤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각자가 먼저 말씀하시는 분은 여러 얘기 할 수 있겠네요. 뒤에 말씀하시면 보충 얘기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부정선거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 예. 저는 부정선거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부방대의 대원들이 상당히 귀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넘어서 부방대가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정의롭지 못한 곳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역할을 해야 된다. 저희 그 부정선거 방지대라고 하는 한글 용어가 있지만 영어는 Election Justice Arm이라고 했거든요. 그 앞에 부분에 election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거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 justice army, 우리가 정의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 계속 찾아서 지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네. 좀 좁혀서 말한다면, 우리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 박윤성 위원장님
부정선거 확인된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나가시려고 하고 계신가요? 현재 그 저희 부정선거 방지대 전국 조직에서는요, 지난 3구 대선과 6.1 지선에서 이제 그 발견된 또는 적발된 부적절한 그 부정선거 사례들 갖다가 다 모아서 고소, 고발 대행진을 갖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소를 고발되어 있는 건이 벌써 수십 건에 달하고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후속 조치를 취해가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그 수사기관, 즉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에 대해서 압박하는 활동을 갖다 계속해서 그 현재 제도권 내에서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갖다 저희들이 얻고 확실한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 개혁운동 또는 선거법 개혁운동 등등의 후속 조치를 갖다가 취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예, 말씀으로 네. 들렸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지난번에 부정선거 방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개선 방안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저 박 감독께서 혹시 뭐 이런 거는 바꿔야 된다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대선, 지선 다 통틀어서. 예, 선거, 대한민국 예. 선거에 있어서. 예.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우선, 저희 뭐, 부정선거 앞단에서 활동하시는 저희 황교안 대표님이라든지 또 다른 리더들 계시잖아요. 민경욱 대표님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계속 주장했던 게 사전투표를 없애자입니다. 이 사전투표를 없애자 했더니 진보 측에서는 계속 사전투표를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광고를 했었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보수 측에서는 당일투표를 하자 이랬더니 그거를 갖다가 태클을 걸어가지고 소송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결과론적으로는 민경욱 대표님이 승리한 걸로 나왔어요. 죄가 없다라는 걸로 선거법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는 없애야 됩니다. 그건 명확합니다. 저희 황교안 대표님한테도 공격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셨죠, 대표님? 네, 건 아직 진행 중인데, 예. 뭐 민경우 의원에게 예. 사전 선거에 대한 고소 사건 예. 무혐의 결정했다라고 경찰에서 통보했답니다. 네, 네. 그런데 대표님 것도 아직 남아 있지 않아요? 네, 그건 진행 중에 있어요, 아직까지. 예. 그래서 지금 저희 대표님도 이렇게 그 대표님이 주장하셨던 건 이유 있는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써서 저희 리더로서 저희 대표님이 앞장서신 만큼 우리 국민들이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사전투표 없애야 됩니다. 예. 우리 다른 두 분도 지금 저 법 개정으로서 이런 거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도 이제 같은 차원에서 그 사전투표가 굉장히 전산투표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감사원에서 직무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냥 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산적으로 이것이 비밀투표를 침해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혹시 그 투표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되지 않았는가 로그 파일을 갖고 그 기존에 했었던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산감사도 해야 되고 또 사전투표 그 제도에서 아예 그 선거법을 불법적으로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더 확실하게 좀 조사를 해서 정말 국민들이 믿고 투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된다고 보고요. 제도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저기 박윤성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고소고발 대행진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이런 부분을 부방대 본부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좀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도 잘 올려놔서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부방대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특히 저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전에 그 민경 위원님이나 우리 황교안 대표님 이렇게 고소고발한 것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제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걸 얘기한 것 같고 선관위가 고소고발을 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선관위가 그 일반 시민들이 그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한 노력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안들도 저희가 조사해서 심포지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고 이런 것들이 무혐의 처리되어 있는 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더 그 안전한 선거, 그 믿을만한 선거를 만들어 가는데 좀 노력할 수 있게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저희 본부에서는 좀 지원할 생각입니다. 오늘 이 미팅을 시작하기 전에는 막 웃으면서 들어왔는데 네. 부정선거 얘기하다 보니까 얼굴이 딱 굳어진 것 같아요. 우리 박윤성 위원장님. 네. 이제 지금 아까 사전투표에 대한 얘기는 했는데 전자개표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전자개표의 문제점은 그 사실 그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그 전자개표의 문제점은 그 사후 검증이 불가능한 데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 선거라고 하는 거는 선거의 종결은 오디팅까지가 종결이거든요. 근데 전자개표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오디팅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이 그 개표기를 딱 사용하는 데서 문제가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개표기를 갖다가 왜 그러냐면은 개표기가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움직여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큼 오차를 가지는지 그걸 아무도 모르거든요. 선관위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현재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전자개표기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알고리즘을 다 공개를 해라. 그리고 감사를 받자. 그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전자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치면은 그에 관계된 모든 프로그램, 그 다음 그 조작, 컨트롤,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되는데, 현재 선관위는 자신의 독점 분야를 남겨두고 아무한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 여기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전자 개표 대신에 수개표를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선거법의 양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형이라고 하면은 그 어떤 측면, 현재 선거법 서울 선거사범에 대해서 중형이 선고될 것에 대해서 중형이 선고가 되고 있는가? 지금 현재 그 선거법에 뭐 보게 되면 284조 서건부터 그쪽부터 쭉 선거법을 보게 되면은 선거 범죄에 대해서 처벌한 조항들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선거 범죄라고 하는 거는 그 선관위가 보기에 자신들이 그 이렇게 선거 활동을 갖다가 제안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지키지 않은 걸 보고 다 선거 범죄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선거 운동을 갖다가 뭐 좀 더 했다 드렸다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절차 전반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누구나 믿을 수 있게 진행이 됐는가가 사실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선거 범죄도 규명을 하고 있지 않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이 선거 범죄에 대한 걸 갖다가 선거 관행을 갖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진행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선거 범죄로서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이제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종신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종신형도 사실 그 약간 완화된 그 행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법리적으로 원칙적으로 봤을 때 선거 범죄는 국기문란입니다. 이건 일종의 쿠데타고요. 이건 국가 체제가 다 혼란인 거거든요. 이건 역적이에요, 역적. 옛날 식으로 말하면은 역적에 대해서는 사형밖에 없습니다. 사형밖에. 그래서 그 선거 제도가 다 무너지고 선거 부정선거를 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뭐 사형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종신형이 아니라 오히려 사형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과격하지 않나요? 아유,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발언이었어요. 우리 저 위금석 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네. 지금 이제 선관위원장들이 네. 다 판사들이잖아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판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관위가 이렇게 무소불위의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공화정이잖아요. 공화정은 서로 견제하는 그런 나라인데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되어야지만 어떤 한쪽에 이제 힘이 쏠리지 않아서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 선관위는 행정은 선관위가 하고 법을 만드는 거는 국회의원이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또 선관위를 보기에는 저기 그 저승사자라고 보거든요. 선관위에 밑보이면 선출되는데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고 게다가 선관위가 잘못했을 때 판결을 내려야 되는 그 사법부의 수장이 선관위의 수장이 되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판결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그 공화국에 해당하는 이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곳이 바로 선관위다. 선관위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무소불위의 조직이 되어 있어서 이건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체제에 상당한 그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와 그 다음에 법원은 분리되어야 된다. 네. 예. 견제되어야 된다. 예, 예.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으로 10분 멘트를 하겠습니다. 10초 멘트. 네. 아젠다는 국민에게 바란다. 네, 국민에게 부정선거. 바란다. 국민에게 바란다. 우리 박선진 감독부터 먼저 할까요? 국민에게 바란다. 제발 깨어나시고요. 지금 저희 환경TV를 애청하시는 우리 국민들은 다 깨어있으신 분이라 저희가 할 말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이 환경TV를 아직 안 보고 계시는 분, 그런 분들이 제발 깨어나서 부정선거에 앞장서셨으면 더 이상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네, 국민에게 바란다. 박윤성. 저는 그 한국인이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가르쳐주면 된다고 봅니다. 뭐냐? 끈질김입니다. 끈질김. 우리 국민들이 여태까지는 뭘 갖다 시도하다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거기서 그냥 봐주지 라고 하는 인정이 많았었어요. 그러나 부정선거에서만큼은 그래서 안 됩니다. 끝까지 밝히고 죄를 지은 사람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단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했던 걸 갖다 허용한 편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법을 갖다 개정하도록 우리가 5년, 10년이 가도 절대 포기해서 안 됩니다. 예. 끈기를 가지길 갖다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에게 바란다. 위금숙 박사. 네. 이미 다 말씀하셨고요. 저희는 깨어나는 것, 그 다음에 주변에게 알리는 것, 끝까지 같이 하는 것, 이것을 국민에게 바라고 싶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든 과정이지만 우리 부방대원들이 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